매주 수요일 이 새롭게 시작하는 신통할 이 탄핵 열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핵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을 겨냥해서 진행했던 미리 보는 출구조사에 이어서 이번 코너는 신통할 이 탄핵 열차입니다. 자, 지난번에 미리 보는 출구조사가 이 방송 3사의 출구조사와 매우 비슷하게 예측은 했지만 출구조사가 빗나가는 바람에 그리고 또 투표율이 좀 낮아지는 바람에 실망한 분들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코너는 제목은 신통한 탄핵 열차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처럼 되길 바라보면서 신통한 탄핵 열차 이번 코너 역시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이면서 정치 컨설턴트인 김남민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 지나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뭐 여론조사들이 뭐 이렇게 폭포처럼 쏟아지다가 네. 총선이 끝나니까 이게 다 이제 중단돼서 일종의 금단 현상이랄까요? 네. 뭐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지난 뭐 지금 댓글 보면 탄핵 열차 빠르게 가자. 탄핵 열차의 연료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 총선에 대한 얘기 좀 먼저 해볼까요? 자, 먼저 이번 총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난 총선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나온 여론조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MBS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누가 생각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생각보다 많이 차지했다가 25%,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의외로 많이 의석을 차지했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이제 45%입니다. 좀 이제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100석 이하로 이제. 떨어지기를 이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민주당이 생각보다 많이 의석을 얻었다가 무려 72%나 됩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많이 얻었다가 8%고요. 이 얘기는 국민의힘 지지층 거의 대부분이 이번 결과를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훨씬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실망을 크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총선에 비해서 이 국민의힘 의석수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역구 득표율도 올랐다는 뭐 국민의힘 쪽의 평가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 승자는 누군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과연 승자는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네.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민의힘 아마 저 여의도 연구원장 출신의 모 의원이 이제 어찌 보면 변명 삼아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의석 수는 잘 살펴보면 사실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103석이었거든요. 지역구 의석이요. 그런데 지역구 의석이 아니죠. 전체 그 의석이요. 그런데 그때 무소속이 5명이 당선됐습니다. 근데 그 무소속 다섯이 나중에 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의석수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전국적인 득표율이 지난 총선은 그 차이가 8.9%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5.4%포인트로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가 좀 좁혀졌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사실 이거는 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0.73% 차이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보다 지지율이 훨씬 벌어진 거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방선거 역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 비하면 훨씬 벌어진 것이고 더 문제는 전체 의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서울은 6%포인트, 인천이 9%포인트, 경기도는 무려 12%포인트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구조화될 경우 앞으로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계속 그 어려움을 면치 못할 걸로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남 자민련.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박사님 이번 코너 제목 신통할 탄핵 열차로 했는데 어떠신가요? 네. 예. 이제 탄핵 열차 하니까 저 재작년인가요? 그 부천의 국제 만화 네. 페스티벌 거기에서 어떤 고등학생이 응모했던 윤석열차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금기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탄핵이라는 것은 이제 임기제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어찌 보면 정당한 제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검사 탄핵도 했지만 역풍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당한 탄핵인 경우에는 역풍이 있겠지만 정상적인 정당한 탄핵은 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이번 총선 아쉽게도 범야권이 자 물론 뭐 개신당까지 붙여놓은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192석에 머물렀는데 윤석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예, 탄핵 정족수는 200석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00석이 돼야 돼, 100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석 아래로 떨어져서 뭐 99석이 돼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럼 8석이 필요한 건데요. 사실 이전에 박근혜 탄핵 때도 우리 민주당이 123석이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앞으로 이 정치권에서는 탄핵 논의가 과연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근데 예.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임기 단축 개헌을 이제 선거 때도 주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국민 여론 자체가 지난번 총선의 민의도 윤석열 심판이었지만 이후에도 지금 어떤 총선 결과에 따른 뭐 반성이나 사과 이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탄핵 논의들은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임기 단축 개헌 그리고 탄핵 조금 다른 건데 이 둘 어떻게 다른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기 단축 개헌은 그 헌법에 이제 붙이게 대통령의 임기 현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로 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국회의 3분의 2로 이제 헌법 그렇죠. 개정을 네. 발의를 하고 국민 투표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거고요. 탄핵은 마찬가지로 이제 국회의 그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결정이 네. 됩니다. 우리 뭐 한번 경험해봤으니까요. 자, 근데 이 윤석열을 탄핵하려면 국민 여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인데 여론조사에는 이 어떤 항목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뭐 지난 총선에서는 이 여당을 지지할 것이냐, 야당을 지지할 것이냐. 그 현 정부에 대한 뭐 지원과 견제론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라고 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죠.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석 상황으로 봤을 때 여당인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여당 정당 지지율 그중에 특히 여당의 정당 지지율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자, 근데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냐 뭐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이번 출구조사도 많이 틀렸잖아요. 네. 예. 네. 네, 근데 뭐 총선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단위의 조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 정당 지지율이나 또는 대통령에 대한 이제 평가는 뭐 잘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상세하게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갤럽의 4월 넷째 주와 4월 셋째 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지금 나란히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4월 넷째 주는
잘하고 있다가 24%, 그다음에 잘못하고 있다가 65%죠. 반면에 지난주 4월 셋째 주는 잘하고 있다가 23%고 네. 잘못하고 있다가 68%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1%가 올랐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락세가 멈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잘 보시면 지난 4월 셋째 주는 진보가 311명입니다. 제가 좀 굵게 표시를 했는데 반면에 보수는 272명이고요. 그런데 이번 주 4월 넷째 주는 보수가 오히려 307명으로 많고 진보는 269명이거든요. 이렇게 일종의 이념 성향에 따른 그 보수, 진보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사실 일종의 착시현상이 생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요 이념 성향들을 재배치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오히려 1%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론조사 참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보면 볼수록 또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치사고는 딱 보는 것만 뭐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서. 자, 그럼 이 부분 어떻게 뭐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여론조사는 성별, 연령, 지역 이렇게 이제 네. 쿼터를 배정하거든요. 이념 성향은 이제 강제로 할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좀 재해석이 항상 이제 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수고로움을 좀 덜기 위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그런 이념 성향에 대한 어떤 보정을 해서 네네. 제가 그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이제 앞으로 어떤 윤석열에 대한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면 어떨까 지표. 그렇게 네. 이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 정리한 것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한번 차트를 다음 차트 보시죠. 네, 요거 말고 다음 거요. 네. 네네. 네, 이거 대통령 이제 직무 평가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갤럽은 지난주 금요일 짜고요. 리얼미터는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그다음에 여론사 꽃도 네네.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한 겁니다. 갤럽은 긍정 24, 부정 65. 리얼미터는 29.3대 66.9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캐티는 전화 면접입니다. 예. 23.8대 74.2 그리고 ARS는 29대 70.6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실 게 갤럽은 이 둘을 합쳐서도 89가 나오죠. 반면에 그 여론조사 꽃은 같은 전화 면접 방식인데도 합쳐서 98이 나옵니다. 격차가 꽤 크죠. 그러니까 무응답이 갤럽은 상당히 많았다는 건데요. 네. 그 이유가 갤럽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둘로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응답이 나오면 한번 다시 이제 묻거든요. 그러다 보니 2단으로 묻다고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무응답이 좀 비율이 높은 편이고 여론조사 꽃은 무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의 비율이 높고 또 매우 잘함, 약간 잘함, 매우 못함, 못함? 약간 네. 못함 이렇게 네 단계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응답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제 옆에 이제 조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진보 보수의 어떤 편향성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제가 다시 이제 계산한 거거든요. 보시면 GR 지수라고 했는데 갤럽과 리얼미터의 이제 앞자를 땄어요. 그게 이제 25.23대 66.77이고 네. 꽃은 플라워 앤 플라워 해서 제가 FNF 예. 지수라고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예. 봤을 때 26.66대 65.34. 예. GR 지수와 FNF 지수가 비교해 보면 그 많은 차이는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이념 편향을 제거하면 네네.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숫자로 보면 부정이 네네. 긍정은 비슷한데 부정의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네. 있거든요. 예. 다음은 정당 지지율도 네. 제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갤럽은 민주당 29대 33, 리얼미터 35대 34, 여론사꽃 면접은 36대 29, 그다음에 ARS는 41대 29입니다. 맨 아래 이제 NGI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념 편향을 제거하고 네. 다시 제가 이 네 개를 네. 전부 평균낸 겁니다. 그래서 36.2 대 33.8 아. 이 수치를 앞으로 네. 이 어떤 윤석열 탄핵과 관련한 수치로 이제 네. 볼 텐데요. 그 중에 특히 국민의힘 수치 33.8을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높아요. 네. 자, 아무튼 뭐 윤석열 탄핵의 가장 첫 걸음은 혁신 국회의장을 뽑는 것이라고 보는데, 자, 김 박사님 이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법사위를 가져오는 그렇죠.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원내대표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뽑는 내일 모레 뽑던가요? 그렇죠.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언론은 이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뭐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제 국회법을 살펴보니까요.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그리고 이제 당적 보유를 금지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렇죠. 탈당하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언급은 적어도 이 국회법에는 없습니다. 그게 뭐 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정치적 중립은 네. 공무원들에게 이제 그렇죠. 요구되는 네. 거고요. 이 국회의장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민주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론을 따를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국민이 뭐 뜻이 중요하다고. 아무튼 뭐 국회의장 어떻게 뽑게 됩니까? 전체 국회의원이 투표해서 뽑는 거 아닌가요? 예, 네.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본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이 뽑습니다만 곧바로 만약에 민주당의 지금과 같은 경선, 당내 경선이 없을 경우에는 상대당, 국민의힘과 손을 잡은 그런 후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설마 그런 양아치가 있을까요? 아, 지금 기초의회의 경우는요. 그 상대당과 손을 잡은 그런 의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일종의 예선을 거쳐서 가는 방법을 뽑습니다. 이번 국회의장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서로 간의 친서관계로 뽑는 경향이 있어서 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과 뜻이 다른 경우도 발생하긴 하는데 이게 좀 걱정이긴 해요. 네. 예.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뭐 70% 이상이 그렇죠. 추미애 의원을 네. 지지하고 있는데요. 압도적이죠. 뭐. 예. 이게 국회의원들이 물론 이제 뽑기는 하지만 이거를 국회의원 개인의 어떤 판단으로 보지 말고 지역구 의원 같으면 자기 지역의 당원들의 의견도 많이 참고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국민들 또는 당원들의 의견에 반해서 다른 추미애 의원이 아닌 다른 당선자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지난번 당대표 체포동의안에서 어떤 그런 반란 표가 나왔을 때 그거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혼란이 생길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신통할 탄핵 열차 첫 시간이었지만 윤석열 탄핵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자, 앞으로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쭉 한번 신통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김남기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신통할 탄핵열차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신통할 탄핵열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